꿀맛 같은 단잠을 즐기고 있는 건우와 아빠. 근데 나은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거실에 있어요, 혼자.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맞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네. 건우 자고 싶어? 건우 자고 있어요. 건우 자고 있어요? 네, 아빠랑. 아빠랑? 응. 써?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응, 밥 먹었죠, 할머니랑. 뭐 먹었어? 그냥 김치랑 거, 고기랑 맛있는 거 먹었어요. 민란이 잘 있어? 어, 민란이 잘 있어. 민란이가 나으니 빨리 오래. 어, 내일도 있게. 어?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네, 집에 많이 와.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빨리 갈게요. 나니 집에 와. 어, 할아버지 나니 집에 갈게요. 네. 어머나. 할아버지 녹아요. 살살 녹겠어요. 정말. 어? 누구죠? 어? 부모들. 할머니. 어? 할머니. 나니야? 응. 할머니 집에 뭐해? 일하고 있어. 이? 남편대로? 할머니도 힘들어. 할머니? 힘드니까 노래 하나만 해줘. 곰팡이가 한 집에 있어. 애기 곰은 넘어. 이어와, 이어와. 나르릉, 태연이. 누나야, 누나, 대단 누나야. 들려? 나은아, 나는 아빠 핸드폰으로 할머니 전화했어? 어. 어, 엄마, 나은이가 내 핸드폰 가지고.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했네? 어, 엄청 눌러놨네. 아, 알았어. 그래, 아, 아. 하이, how are you? 괜찮아? 밥 먹었어? 치킨 먹고 있어. 치킨 먹고 있어? 아까 나은이가 응. 어, 내 핸드폰으로 막 다 전화했어. 할아버지한테 아, 전화하고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나은아, 마마가 이야기하지. 이건 갖고 초콜라를 받겠어? 예. 이건 샤프네. 이미 개피 할터? Yeah. 나은이가 엄마랑 독어로 대화하니까 아빠가 조금 소외된 느낌이에요. 그쵸? 아이고, 건우가 일어났어요. 아직 잠에 취해있는 건가? 오, 침대를 가볍게 넘었어요. 스스로 열고요. 닫혔어, 닫혔어. 건우야. 뭐야? 나은이 항상 마마랑 이야기할 때 아빠는 못 알아듣잖아, 독일 말. 아니, 가르칠까? 어, 아빠 알려줘. 가르쳐줘. 아니, 선생님 해야 돼. 알았어. 이건 아빠.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엔트. 훈. 후. 시글. 이거 뭐야? 후. 휘. 히포. 오케이. 이거 뭐야? 그건 모르겠는데? 봐봐, 이름 맞아, 이름.
봐봐 이거. 이거 뭐지? 티그잖아 티그. 티그. 뭐라고? 티그. 티그? 응. 다시 한 번. 티그. 티그. 잘했어? 오케이. 아시스트. 아. 몰라. 몰라. 선생님, 엄해졌어. 엄해졌어요. 이거 문수 알아? 몰라. 그럼 두 개 알아야지. 그럼 두 개 알아야지. 아빠 이거 뭔지 알고 싶어. 이거 뭐라고? 이거 뭐야? 아나나스. 아 이게 아나나스야? 아 이제 아빠 기억할게. 공부할게. 아나나스. 아 아나나스. 아나나스. 아빠 잘하니까 나는 슈코 줄게 하나만. 알았어. 아빠 더 열심히 할게. 어? 이제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할게. 아. 이제 그만 먹어. 다음에 이거 하게. 다음에 또 하자. 난 여기 와봤지? 예전에. 난 여기 와본 적 있잖아. 여기 뭐 하는 데지? 축구하는데? 나는 축구 잘해? 나니가 축구 잘해? 아빠가 축구 잘해? 나니 축구 잘해. 나니 아빠 축구하는 거 봤지? 응. 내일 나니도 그거 할 거야. 할 수 있어? 응. 박주호라고 안 부르고 나니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울산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 경기에 나니가 시축을 하게 됐어. 내일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손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건우가 이제 볼을 줄 거야. 봐봐. 건우가 좋네. 봐봐. 건우가 좋네. 그럼 여기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다 볼을 세우고 호랑이가 공 차주세요 이러면은 나니가 발로 뻥 차는 거야. 알았어? 자, 과연 나은이의 축구 실력은 어떨까요? 어? 발이 먼저 나갔죠? 세 개. 어? 건우 한다, 건우가 한다. 건우도 하고 싶은가 봐. 건우는 할 수 있을까요? 건우도 한번 하실까?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건우 한 번만 하봐, 한번 하게 해줄까? 역시 축구는 손이지. 건우 그렇게 하면 파울이지, 핸드볼이지. 나니 먼저. 나니가 먼저? 저 가운데다 놓고, 그 가운데 놔봐. 가운데 놓고 하나 둘 셋 하면 뻥 하나 둘 셋 오 건우 공만 따라다녀. 건우는 볼 한 번 못 만져봤네. 건우 어디가? 건우야 어디가? 볼 여기 있다. 건우 어디 있어? 건우 나가면 안 돼. 공 여기 있네. 아니 내가 건우 줄게. 나니가 건너줘. 그래서 봐봐, 우리는 여기. 여기다 놓고. 야, 아빠 손 잡아, 빨리. 그럼 저쪽으로 가 있어. 그럼 저쪽으로 가 있어. 됐어, 됐어. 빨리, 빨리 하자. 이렇게. 공 찾으세요. 드리블. 나나 봐봐. 드리블 하지 말고, 아빠 봐봐. 우와. 이렇게 차는 거야, 알았지? 다르네요. 달라. 여기 놓고. 어려워요, 좀. 여기다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놔봐. 아빠가 진짜 차분히 또 잘 알려주시네요. 지쳤어. 힘들어, 벌써 힘들어. 나나 내일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축구 못 차는데? 그거 아빠 창피한데? 응, 쭈쭈쭈. 옷 쭈쭈한다고? 뭐야, 그게 뭐야. 아빠 그럼 창피한데? 너 연습 좀 하고 있어.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건우야! 건우야!
안 돼, 건우. 이거 실어야지. 건우 신발 신어. 왜 많이 커? 잘했어. 어잉? 왜 벗어? 난이 있잖아. 와. 갑자기 등장한 정체불명의 호랑이. 저 호랑이 백두산에서 본 것 같은데요. 과연 나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좋아하네요. 건우는 긴장했나 봐요. 살짝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너 이름이 뭐니? 난 나은이야. 동생 이름은 뭐니? 건우. 건우야, 이거 올래? 응? 어? 올 것 같은데. 역시 또 동생을 챙겨요, 누나라고. 나은이가 건우 챙겨주는 거야? 응. 왜? 나 건우 놀아. 어떻게 연습 많이 했어? 제가 경기에 이제 선발로 나가게 되면 나은이 축하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 또 마스코트가 호랑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호랑이로 변장을 해서 나은이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은아, 사람들 엄청 많이 오는데 나은이 괜찮겠어? 안 괜찮은데. 안 괜찮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여기 서 있어야 돼. 알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슛. 호랑이에게 특훈을 받은 나은이.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했어. 이래서 호랑이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기상해. 나은아, 너한테 준 선물이 있어. 뭔데? 축구 잘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약이야. 이거 먹으면 내일 축구뻥 잘할 수 있어. 아빠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아빠도 내일 축구해? 응. 아빠도 용기 가질 수 있게 아빠도 이거 줄 거야? 응. 건우도 줄자. 이거 나은이가 가지고 있다가 나은이 하나, 건우 하나, 아빠 하나 줘. 나은이가 다 잡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 날 시축에 나선 나은이. 호랑이랑 슈타로 가자. 아빠랑 같이. 과연 나은이는 시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